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 몸이 움츠러져 있고 또 이렇게 입도 움츠러져 있고 아주 뭐 다 움츠려져 계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힘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춥다고 움츠러들면은 끝나고 나도 재미 교포인데 재미도 없어요. 예, 아무튼 늘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나요? 아홉 개. 햇볕은 일곱 가지 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세 가지로도 얘기하지만 또는 아홉 가지 뭐 열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겠지만 아홉 가지가 들었지만 그것은 알고 보면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지금 구원. 이게 지금 아홉 가지 들었지만 지난 시간에 이거 한 가지였어요. 오늘 두 번째 걸 합니다. 모두 다 한 가지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이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또 계셔도 다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아니, 부르심은 첫째, 이거는 하나님의 물론 콜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로 초대다 이렇게 말씀해서 구원해로 초대. 근데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예,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곧 뭐냐면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터치하셔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초대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이 부르심을 응답해야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콜링은 두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콜링 자체가 은혜다 그랬습니다. 왜 은혜냐 하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도 들킨 죄인 있고 안 들킨 죄인밖에 없습니다. 들킨 죄인은 감옥가 있고 들키지 않는 죄인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의인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러줘서 의인이 된 거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철저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건 아주 굉장히 의인이 안 지으시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다 죽어야 될 인생들인데 죄인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아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전, 꿈이 있는데 그 꿈은 크게 두 가지라 했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다. 영원한 지옥, 파멸, 멸망, 심판 가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또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쓰고자 원하는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명,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 전도할 때 사람들 하면 사람에게 받든지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온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성령님 부르실 때 마음을 열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죄인이었는데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 대한 그렇게 놀라운 비전이 꿈이 있으시다면 구원에 대해서 감사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명 앞에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였던 말씀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 그렇습니다. 물론 중생이라는 게 한문 표현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미국에서 함을 쓰니까 이상하지만 요즘 다민족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나라 말을 다 할 줄 아는 게 그게 자랑입니다. 영어 하나만 잘했어도 안 되고 한국말 못했어도 안 되고 아무튼 한국말, 미국말, 스페니쉬 아무튼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 많이 하셔서 많이 전도하는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러면 설교가 길어져요. 제가 칠판설 하는 일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 거듭난다. 거듭나는 중생입니다. 여기서 여기 중자가 사실 하문에는 무거울 중자예요. 원래는. 그러나 무겁다란 중자만이 아니라 저게 거듭난다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 중 이게도 됩니다. 그래서 함으로 표현할 때 거듭난다, 본 어게인 된다, 중생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자, 중생 생자는 난다는 말이에요.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생명할 때 예, 생명이죠. 자, 근데 한 번 태어났는데 왜 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진리가 저 속에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이 중생 한 번 더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한 번 태어났는데 왜 또 태어나야 되는 것이냐. 그만큼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생명은 육의 생명이죠. 그러나 이 육의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데 이 영의 생명이 있어요. 이 영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에서 지금 막혀있냐면은 이 문제는 산다는 문제인데 지금 태어난다 이 문제지만 사실 태어난다 문제는 다시 얘기해서 뭔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느냐? 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느냐? 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한문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한문도 배우세요. 예, 다 아시지만 여기에 죄에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우리의 생명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생명이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법을 그 범한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냐면 이 죄로부터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어떻게 온 거냐면 죽음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먼저 온 죽음은 이 죽음입니다. 사실은 영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살다가 죽는 거죠. 그건 뭔 얘기냐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서 결국은 죽음의 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그 사람도 이 땅에 살 때는 죄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죄 가면 다 살리셔서 다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따라왔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생명의 길을 따라야만이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뭐에 눌려있냐면은 여기에 눌려있습니다. 죽음에 눌려있습니다. 사실은 뭐에 눌려있었냐면 죄를 더 민감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가 원인이고 결과가 죽음이니까 뭐를 더 센스티브하게 생각하냐면 죄를 더 센스티브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를 심각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질병을 고치고 편하게 오래 살 것이냐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이 원인을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죄를 해결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야만이 뭘로 가느냐?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그 관심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죄 문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부활해서 또 우리의 육신은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죽음 문제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심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생명과 달리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려면 우리에게 바로 따라서 하세요.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두 번째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서 엄마한테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을 첫 번째 태어난 것이라면 하나님 성령님으로 해서 태어난 것을 두 번째 태어남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고민했던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이여령 이대 교수 하셨던 분이죠. 문화 공보장 옛날에 하셨던 분. 그분의 책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분이 70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갑니다. 아, 뭐 기독교인들 우습게 알았습니다. 자기 딸이 목사가 돼서 얼마 전에 이제 그 LA에서 변호사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딸이 아무리 아빠를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막 되게 잘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장례식도 치렀지만은 어제 우리 또 한혁 교수님 이명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가 한 줌에 그 제로 돌아가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이 땅 살면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두 분들 잘 믿으신 분들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정말 옳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고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분은 나이 70대 가서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이게 아니라는 걸 뒤에 이제 그 딸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건 무슨 교회를 다 다닙니까? 그럴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가죠. 뭘 알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심심하면 어디 갑니까? 극장에 가죠. 저는 별로 못 가지만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 내가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내가 다 해봤는데도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배고픔, 뭔가 허전함, 뭔가 이거는 아닌데 이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입니까? 나는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갑니다. 믿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인생의 갈증을 못 느꼈다면 교회 안 오셔도 될까요? 그래도 오셔야죠. 그래도 오셔야 돼요. 여기 지난번 할 때 여기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기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해할지 모르지만 여기 처치라 그랬습니다. 교회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교회는 원래 에클레시아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멤버다 그러면 원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 영역은 요 영역에는 그냥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설명에 빠져서 오해할까 봐서 말씀드린데 그래도 교회 오셔야죠. 여기 오시면 아무래도 그래도 말씀이라 좀 더 듣고 하니까 여기라도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요 분들 전부 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기로 다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여령 예, 어르신께서 이제 그 이제 70 넘으신 그 양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이 뭐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냐? 그걸 70에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하고 죄 짓고 여러분을 깨끗한 것 같지만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다 인간은 목사고 신부고 불교 어디 들이 있는 분이고 뭐고 다 인간 똑같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죄송합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에브리바디 전부 다 시커매요. 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거 보면 알잖아요. 다 죽습니다. 지금 제일 오래 사시면 126세에 사는 할머니도 계시지만 그 할머니도 죽습니다. 그럼 뭘 얘기해요? 따라서 하세요. 시커먼 죄인이다. 아, 죄인. 아니면 시커먼 안 시커먼 전부 다 죄인은 죄인. 죄인은 다 사망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인생의 공허함과 불안함과 갈증을 느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를 지도하는 최고의 그 의결기관이고 최고의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는 원래 70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덕망도 있습니다. 인격도 있습니다. 그 사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잘 살았던 인생입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에서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같으면 상원의원쯤 올라가 있는 100명밖에 안 되는 상원의원쯤 올라가 있는 그 정도 돼요. 한국 같으면 뭐 한국 국회의원들은 숫자가 좀 많지만 299명인가요? 근데 어떻든 그 70명 안에 들어가는 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인생 끝난다면 너무 인생 허무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짜라면은 내가 뭐하러 목사 됐을까? 또 뭐라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지 않게 개나 소나 닭이나 뭐 똑같지 않냐는 거죠.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도 없었겠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너무 허무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허무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그거를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그 친히 속 마음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과 고민과 눈물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은 친히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심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하여 할지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갈증의 핵심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딱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니고데모가 고민했고 권력을 잡아봤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려보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일부 일체들 한 명만 데리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많이 데리고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달아 솔로몬도. 그러니까 솔로몬도 전도서 4장이나 6장이나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땅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만족이 없음을
니고데모가 곰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따라 사세요. 하나님 나라. 이 땅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세상,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땅에 원하는 거 다 취하고 해봤자 뭔가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때문에 가져온 그에게 바로 영혼의 생명, 육신 가지고 안 되는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의 그 무덤에다가 돌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일찍이 예수님을 저녁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가 몰약과 그리고 침향 그 옛날 성경은 백근이라고 그랬는데 백근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 보면 75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다른 분은 없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거듭났어요. 중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 첫째, 따라서 하세요. 거듭나야 새 생명을 얻는다. 예,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말씀. 거듭남. 사실 거듭난다 말 자체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단 말이 어디가 있어요? 과학이나 뭐 의학이나 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얘기, 아까 영적인, 육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원래 언어로는 아노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첫째, 거듭나는 것은 두 번째로 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출생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로부터 육적인 출생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서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른 비유로, 이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그냥 맞춰보세요. 예, 계란, 달걀. 잘 그렸어요, 제가. 예, 에그입니다. 달걀이 있어요. 예, 이렇게 닭이 이제 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예, 달기 났어요. 났는데, 이 달기 그대로 있으면, 이건 이제 한 번 출생입니다. 한 번만 나가지고는, 달기 그대로 두면 뒤에 가면 이제 썩습니다. 그러나 달기 엄마가 다시 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가 나와요? 예,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예, 비슷하죠? 병아리가 나옵니다. 예, 두 번째 출생이 이거죠.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자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지만 성령님으로 우리가 태어나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의미를 이 거듭남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출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아니 한번 태어났는데 왜 또 처음부터 출생이야. 이거는 근본 본질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건 뭐냐면 아예 그냥 싹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대로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리크리에이션 뉴 리크리에이션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신분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뀐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단지 신분도 바뀌고 그렇게 의인으로 바뀌어졌지만은 육신의 몸을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아직도 덜 바뀌어서 죄와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갈등이 있지만 적어도 거듭남이라는 이 자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출생. 이거는 육신의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의미의 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기독교의 거듭남의 원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감히 교회를 나와 저 옛날에 엔티 기독교, 엔티 교회, 엔티 크리스천 매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두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거듭남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은 이 정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의 역사를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 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왔을 때 예수님 그럽니다. 너는 그의 문제를 알았어요.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왜 찾아왔는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느니라. 뒤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을 먼저 하세요. 그거는 이미 그가 뭐를 끌어안고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 물과 성령, 성경 볼 때마다 항상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이 신학자들도 거의 다섯 가지로 물을 얘기하는데 물이 뭐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다, 물이 침례를 의미한다, 물이 또 뭐 성령님을 더 강조하는 강조 히브리 용법 중에 하나다, 물은 말씀이다, 물은 회개케 하는 또 정결케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는 물을 성령으로 거듭난 때 이 물을 저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케 되게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내가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그 인치심과 역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근거로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지만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뭘 전해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된 걸 오셨음을 전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회개하게 된 걸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 걸 전하고 그럴 때 누가 역사하냐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예수 믿겠는데 3,000명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그 사건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빌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묶어둘 수 없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37절 넘어가면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 걸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말씀 듣고 아이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해서 그동안 행했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역사에 뭐가 다 역사하시냐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못 느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모르니까 모른 거죠. 그러나 깨닫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갑니다. 아,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내가 죄인인 건 맞고 이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오신 건 맞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뭘 하겠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들이 깨닫고 알아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 이 정결케 되는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맺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침례, 세례 받고 결단하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거듭난 자가 받는 것이 침례나 세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받은 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신 분이 터치하신 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도 나를 터치한 겁니다.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 가고 있는 그 마음 자체도 크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미 그거는 성령님의 콜링입니다. 구원만을 위한 콜링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는 콜링은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라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이 임해서가 아니라 겉에서 왜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는 하시지만 성령님은 하나님 때문에 내 밖에서도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내일부터는 새벽교회로 가야지 내일부터는 말씀 봐야지 내가 가서 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시는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게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교회에서 자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앞에서 찬송하고 찬송 한 세 곡 정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말을 딱 주셨어요. 제가 눈을 떴는데 십자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겐 저기서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야 저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 꼭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에 제 마음에 물밀듯이 오는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그래서 제가 가서 십자가를 끼어 안았죠. 깨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과 희열과 담대함과 막 이게 은혜가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사업이 무섭고 시험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질병이 무섭습니까?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어두운 세력들은 다 악한 마귀 사단이 준 것으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너지고 파괴하고 깨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이고 우리가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기도해도 주님을 못 만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건성으로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물가에 여인처럼 헛된 걸 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만나고 터치하고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들만 못 만났냐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다 만나신 분들이지만 못 만난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터치가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본 어게인 되고 그래서 와 내 죄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 거짓말했습니다. 누구 싸웠습니다. 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아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별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그런 회개도 많잖아요. 그런데요 진실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을 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100번 잘했고 저 사람은 정말 100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한 죄가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들어 나갈 때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하고 구원의 확신을 말할 것도 갖게 되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야, 정말 나는 주님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자기가 그 옛날에는 그렇게 기독교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을 비방해. 마치 사도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그 9장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해주고 구원해준 그 은혜 감사해서 나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는 거지. 보면은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뭐 이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결혼시키려고 야 그 결혼해라.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딴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그런데 주님 만나면 주님이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버려요. 이거 가지고 처음에 많이 따집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우리에게 많이 오셨다 가셨는데 따진 게 좋아요. 안 따진 사람이 더 문제예요. 입을 벌리면은 그 문제가 뭔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찾아오면 해결이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해결이 들어있고요. 또 그 말씀을 궁금해서 따라오면 성령님이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예수 믿고 물론 다 그런 사람 아니고 착한 사람 많이 왔어요. 따진다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어떻든 주님 만나 궁금한 게 많으면 그냥 질문 많이 하세요. 또 목사가 다 답변 못 해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거듭남의 증상은 하나님 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을 믿는 걸 포기 못한다. 군대 갔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군대 갔을 때 그 술 갖다 놓고 그냥 술 안 먹냐고 그래서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워카 아빠를 군화 신고 올라와서 지금도 앉아버려요. 그 눈썹 시커멓고 그냥 무섭게 생긴 우리 소대장이 올라와가지고 저같이 연약한 사람한테 너희 새끼 막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새끼는 군대 말이니까 이 군대라 조인트라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 정갱이를 팍 찰랐는데 제가 난립하게 피했죠. 막 이 뭐 막 에스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그래도 못 먹습니다. 왜 먹냐?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못 먹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이 이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다. 내가 사회에서 한 잔이라도 먹었으면 내가 가서 먹을 수 있었겠죠. 어떻든 나는 그것만이 내가 뭐 의로운 것이고 내가 죄인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라도 처녀성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너만 진짜 예수이고 나머지는 다 후루꾸야. 집사님 후루꾸가 가짜예요? 일본말로? 저만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대에서 소대에서 36명 소대에서 교회 갔습니다. 위에 선배들이 다 이병 빨리 교회 가. 주일날 되면은 다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항상 그래요. 호가를 탁 불더니 다 뭐 병자들 집합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병자인가 하더니 예수님 사람을 병자래. 환자 집합 말이에요. 환자 집합하면 갑니다. 저는 환자니까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짝대기 하나 때 이미 대대 군종사병이 되라고
우리 신학생 8명 있었는데도 저의 그 가장 막내고 키 작고 저 몸 50kg에 군대 갔어요. 지금 제가 60kg인데 얼마나 몸이 약했어요. 지금도 봐도 제가 약해 보이잖아요. 제가 그냥 깐다고 했습니다. 군대 가서 유격을 4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여기 4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손 들지 마시고. 저는 제대 한 달 남겨놓고도 유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같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들어가지 군종사별로 그냥 얼마든지 빼준다고 그래도 목사님이 빼준다고 해도 저는 안 빠졌어요. 참, 자 독종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가 내 옆으로 갔어요? 믿음, 사랑, 세 번째 소망입니다. 아, 소망이 생겨요. 현재는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현재는 너무너무 뭐 사업도 직장도 앞날도 그러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변화가 따릅니다.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아하는 변화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주님이 좋아. 생각만 해도 주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찬양도 있어요.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말씀이 성경이 좋은 걸 어떻게 난 기도가 좋아요. 기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하게 됩니다.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돼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직 거듭 안 난 사람은 뭐 좀 하셔라. 아, 왜 이렇게 목사님 귀찮게 구냐고. 그 사람은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자, 그랬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 좋아하게 된다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속마음부터 달라요.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 자,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넘어가서 세 번째를 빨리 끝내야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예수 믿는 것이다. 저도 다 저 예언이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듭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이 거듭남의 결정체는 결국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니고담한테 얘기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영이다. 무슨 얘기냐면 소가 난 건 소고 그 다음에 닭이 난 건 닭이고 말이 난 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그 육체 그 자체로만 있는 거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육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네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네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이해 못하죠. 아니 뭐 대통령을 이해합니까? 무슨 뭐 박사가 학위가 10개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적 세계는 모르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이걸 난도질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 세계를 알면 겸손해지고 주님을 대적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과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너희가 그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국 니고데모 얘기 처음부터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쭉 온 결론은 여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옛날에 여기 장대에다가 그 불뱀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길 때문에 불평합니다.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또 먹을 음식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 있던 불뱀이 나와가 독사 같은 게 나와 사람 물어버립니다. 물으니까 다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장대에다가 이 불뱀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매달아라. 이 불뱀을 바라본 자는 살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14절에 하시고 15절, 16절까지 쭉 넘어가면 그 말씀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게 앰뷸런스 그 차에 보면은 이게 달려있어요. 이게 뱀 이렇게 돼가지고 십자 이렇게 된 게 달려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뱀을 보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 뱀을 보면서 뭘 보라는 얘기예요?
내 죄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불평했던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겠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영생 얻는 축복의 길이라. 오늘 그것을 말씀해 준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특별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몸이 고침받고 어떤 큰 일이 그냥 기적같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축복된 사건만이 큰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